119편 176절에 이르는 말씀의 대하서사시.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고 그 한 알파벳 글자 하나하나마다 8절 한 연씩의 말씀을 붙여서 22 곱하기 8, 176절을 알파벳 시편으로 만들어서 그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그 중에서도 말씀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고 그리고 높이는 이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 안에는 말씀 사랑과 또 이를 통한 우리 인생의 승리가 그 안에 가득가득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안에 도처에 스며들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는 언제나 등불이 빛나고 빛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또 우리 인생의 얼룩진 아픔과 상처와 죄와 형벌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당연히 빛이 없죠. 그리고 질서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일단은 대조시킵니다. 대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자가 되거나 아니면 대단히 우리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대조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삶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일단 건강한 몸과 병든 우리의 지체가 드러나면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치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루션이 있어야 해결책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답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치료는 시작됩니다. 그렇죠? 답을 모르고 있으면 치료는 시작되지도 않아요.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오정이라고 지난주일에 표현한 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와 장애물과 곤경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저편에 그냥 빛나고 있습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고? 그런데 그 대조되는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이를 바라만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기만 하는데 우리의 죄된 성품이 변화되고 녹아지고 그리고 그 상처의 취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힘이냐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라보고 그 빛을 쬐고 있으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주님의 힘이, 능력이, 대답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절망 속에서 죽어버리게 놔두는 것입니다. 저주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걸림돌과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뭔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이 생기고 더 내 마음이 비참해지고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서 경험한 것은 뭐였느냐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 뭔가 이식되는 것 같은 느낌. 내 안에서 뭔가가 자유함이 이루어져 뭔가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해방되고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사모함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없던 눈물이 흐르고 우리 안에 어떤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냥 대조되는 것으로 충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양육을 하면서 말씀 양육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재고 찾아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조언 중에 하나는 스스로 교만하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깨달았어요. 은혜가 막 되세요 지금? 예?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겸손해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 은혜가 잘 안 되는 여러분의 묵상 속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 얼마나 교만한지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진심이고요. 그렇긴 한데 그 얘기 속에는 뭐냐면요. 굉장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연민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저 건너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저쪽으로 가야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거죠. 그냥 햇빛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비추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내가 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원래부터 은혜 받고 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회 같은 게 참석하거나 기도 자리에서 은혜 받고 나갈 때 보면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아까 내가 들을 때 신경질 내고 들으는 거 분명히 봤는데 차 세울 때. 그죠? 아까 저 모퉁이 돌 때 얼굴이 어두웠는데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밝고 환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몰라. 내 얼굴이 빛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서 은혜 받았나 봐. 얼굴이 환하네. 그러면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와요. 내가? 안 그래. 오늘 말씀 좋았어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정신줄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나도 모르는 자리로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정신 차리면 다시 못된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 옆에 분하고 얘기해 주세요. 정상이래. 예? 예. 그런데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 맨날 그 유행가 가사처럼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신줄을 놓고 사는 거예요.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지독한 자기 사랑 속에서 있으면서 서서히 멸망해 갈 거예요. 그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모차르트를 질투하다가 그 영화에 따르면 이제 거의 정신질환에 빠져있는 살리에리처럼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 되풀이되는 얘기만 계속하면서 멸망해 갈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런 운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이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자격이 안 되고 잽도 안 되는데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일생 무슨 자격으로 주님 앞에 섭니까? 자격 없어요. 그를 보는 사람마다 불쾌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나? 긴가? 민가? 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여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모습은 너무나 예쁜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우리 캠프 때 와서 많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예, 그 간증문에다가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이 와서 아,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놔두니까 뭐, 예, 뭐 그래. 예. 그렇긴 한데 아이들은 은혜를 엄청 받고 예, 그 깨알 같은 얘기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예, 어쨌든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죠. 근데 실제로 예쁜가요? 아, 말 들어지게 안 듣고 그지요? 예, 속 새기고 짜증내고 아유 저거 그냥 예,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표정이 또 안 좋아서 그럴 거면 집회하고 먹고 가지마!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 내가 말 이렇게 잘못해서 미안해 하고서 얘기를 오늘 어땠는데 그랬더니 오늘 말씀 너무 좋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눈물이 뚜벙뚜벙뚜벙뚜벙 나와서 또 그 아빠가 그래 나도 미안해 또 눈물이 뚜벙뚜벙 그래가지고 서로 회개하며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은혜 받으면 예뻐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뭐가 좋아져서 뭐가 발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불연속선이에요. 저는 이것을 은혜의 불연속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좀 더 심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어떡하죠? 고난을 겪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이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걸 말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이 장애물에 부딪히면 힘을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 주님과 말씀에 나를 싣고 가는데 길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길을 가야 힘이 실리는데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힘이 실리지 않아요. 선교사가 선교지를 잃은 것 같고 목회자가 목회할 데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힘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83절에 보면요. 시편 119편의 8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나이다.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를 보셨나요? 예,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가죽 부대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타버렸나 봐요. 끌어서. 이것은 아마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의 형편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죽부대가 이 얼굴이 가죽부대. 그러니까 연기에 그을러버린 얼굴이 뭐 때문에 상해버린 그런 모습과 같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의 말씀은 더 이상 힘이 없어. 그죠?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으며 누가 믿었나이까?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이 헐려버린데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이 없어. 예수 믿다 망해버렸는데 예수 믿은 게 망한 게 아니라 사업이 망하고 어려워졌는데 누가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19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에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대에 나와서 안 틀리고 우리가 불안불안하지 않고요.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처음 배워가지고 할 때는 부모들은 옳거니, 옳거니 그러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불안하죠. 그죠? 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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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는 끄떡거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불안해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감동이 촥 오게 하려면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연습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그죠? 엄청나게. 우리 피아노 친 집사님이 나눔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하루에 6시간, 12시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6시간은 들었지만 12시간 피아노 친다는 사람 잘 못 들었는데, 와, 저 정도 치려면 저 정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그 피아노 그렇게 치고 또 현악기 그렇게 연습하고, 예, 보니까 이게 경계가 없어요. 현악기에는 경계가. 근데 어떻게 집어서 완전한 소리가 나는 거죠?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바보 같은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모르니까 그렇지 뭐 어떡하겠어, 모르니까. 예. 근데 그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예, 완전한 소리, 가끔 불협화음도 내가면서,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긴장을 주는 게 아니라 긴장을 확 풀어주고 아주 자유함을 만끽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가 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 열심히? 그거 갖고 돼요? 아, 자기는 뭐 하지도 않으면서 거기 끄덕거려. 아내가 하니까 어쭈 따라가요? 이야, 정말 룸메이트 3년이면 예, 악보를 읽어요? 오케이. 열심히 하는 것만 갖고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그것만 가지고는요.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아유 이 원수 자식, 네? 내가 너를 낮출 말든지 아니면 그걸 해야지. 그리고 돌아섰다가 방문 밖에 나갔다 돌아서 빨리 밥 먹어. 아니는 알고 있죠. 네, 그러다가 또 밥 먹으라 그럴 거야. 네, 밥 먹어, 빨리 밥 먹어. 네, 그러면 이제 고난의 때는 지나가고 복역의 때는 지나가고, 예,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를 돌리듯이 나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도다. 예, 우리 엄마 그래도 뭐예요? 그게 뭐냐고. 우리 엄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지. 예, 그래서 아주 어린 것이지만 눈물이 찔끔 나는 거예요. 예,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 그런 거죠. 예,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연주가, 그런데도 어려워요. 손흥민이 발을 다치면 어떡하죠, 여러분? 손흥민이 발을 다치면 어떻게 해요? 캐리어가 끝나요? 인생이 끝나? 여러분, 여러분이 손흥민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면. 그런 예도 쓰지 말아야지, 그죠? 우리 손흥민 팬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들이. 그게 다쳤다면. 근데 깁스를 하고 손흥민이 어디 갈까요? 벤치에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벤치에 나왔어, 그죠? 이러고 있다가 공이 오면 가가지고 공 집어서 주고. 제가 다리 아픈 사람을 비하한다고 표현하지만 그냥 표현이에요. 이게 깁스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을 사랑해서 거기서 있을 거라고, 그죠? 그 집념을 누가 말려? 누가 말려요, 그죠?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부모의 자식 사랑을 누가 말려? 누가 말려요? 그죠?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없는 사랑인데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그리고 그가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서 고난이 승리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은 없는데 우리는 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축구선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대한 사랑을 꺾을 수 없는 축구선수처럼 그 자리에 나가고 떠나가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놈의 악기를 집어치우고 머리부터 잘라버릴까? 그렇게 하는데 이틀을 못 넘기고 다시 연습장으로 나가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영감과 가슴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 되라는 보장이 있을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 번에 성공한 연주가가 있습니까? 한 번에 성공한 선수가 있습니까? 한 번에 성공한 학자가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물어보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좌절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상을 받고 내가 이런 업적을 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은 위대한 연주가이고 위대한 선수이고 그리고 위대한 학자이고 위대한 부모입니다. 그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힘이 사라진 때에도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말씀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대박으로 얻어맞았는데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힘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자아가 힘을 같이 못 쓰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요 내 자아가 같이 힘을 못 써요. 자존심이 다 꺾여버렸거든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믿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남들 앞에서 체면 구기고 그리고 나의 못난 모습 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어지니까 우리가 좀씩 더 무기력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300교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하, 올해 우리가 복음의 생명을 땅끝까지 코로나 이런 거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가 발목이 묶이고 길이 막힌 것 같으니까 그 생각이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어 진짜 잘 짓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역류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의 죄의 흐름을 역류해서 생명의 길을 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명의 길, 그 불신앙의 길을 우리는 역주행해서 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그 길이 더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30년 선교하더니 그런 얘기합니다. 선교사 되기 잘했다, 선교사 되기 잘했다 그런 거예요. 예. 그가 나중에 인생 정쳤다 그렇게 말할까 봐 다른 젊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가슴을 저렸겠어요. 예? 야, 니들 또 해봐.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인생에 대한 쓴 마음만 들었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할까 봐 젊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3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이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와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9편의 기자는 가죽 연기의 그을은, 아니 연기의 그을은 가죽 부대와 같이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고 말씀이 힘을 얻고 장애물에 가로막혀 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 사랑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못했더라면 예? 귀가 들리지 않는 악성처럼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음악을 사랑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심포니를 작곡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을, 우리에게 그 말씀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겠는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치매 상태에 있었죠. 그 어머니가 찬송을 너무 잘하시고 그러면서 기도도 잘하시고 그때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 근원적인 메모리 속에 담겨있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얘기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 그렇습니다. 말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걱정이 없는 줄 압니다. 두려움 없는 줄 알고요. 이 코로나든 바이러스는 다 가상의 적이에요. 우리한테 닥치기 전까지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무성한 소문만 있는 거예요. 아, 가까이 다가와 있다 뭐 그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고난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다 가상적이에요. 다 가상적이야. 그래서 우리의 기운을 뺏고 우리에게서 미리 힘을 뺏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뺏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길을 찾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법이, 주님의 계명이,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이 내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세상 속에서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능력을 차용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리더십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난 사람에게는 힘이 생겨요. 그 어려움을 겪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거슬러 올라가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혜자가 되고 베테랑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길잡이입니다. 웨이메이커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으로 고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경기처럼 식당에도 가고 놀이도 가고 갈 거는 다 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데서는 코로나인데 왜 모여? 왜 그렇게 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신다. 고난 중에도 주님은 자기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 다음 날은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안 된다고 그럴 적에 오히려 퍼주고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놀라고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전쟁통에도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교가 문을 닫고 갈팡질팡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혜가 자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 있죠. 어려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우리에게서 빼앗는 어려움들이 실제로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의 말씀 사랑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사랑해서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